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그 초선 열전 코너 진행하기 전에 방금 전에 7시 59분에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그 재난 관련 사항입니다. 그 산불 재난 국가위기 경보 심각 발령에 따른 안내 사항입니다. 재난 유형은 산불이고요. 그 재난 해당 지역은 전국입니다. 2021년 2월 21일 오후 6시 경북 안동 예천, 경남 하동, 충북 영동 지역의 산불 재난 국가위기 경보가 관심에서 심각으로 상향 발령되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각 금지 및 화기물 소지, 입산 금지 등 불씨 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산림청 042-481-4119, 소방서 119, 경찰서 112, 시도, 시군구 산림부서, 산림항공본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관소로 신속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양한 우리 이슈를 초선 의원들의 시간을 살펴보는 초선 일전 시간입니다. 자,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허은하입니다. 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예. 자, 먼저 그 이 문제부터 좀 토론을 해보죠. 신현수 민정수석이 지금 뭐 사실상 사의를 철회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업무 복귀했습니다. 그 대통령한테 이제 거취를 일임했고요. 자, 신수석의 최종 결정 어떻게들 보십니까? 먼저 장경태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겠네요. 일단 뭐 민정수석께서 여러 가지 검찰개혁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을 대단히 좀 또 많이 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요. 예. 어찌되었건 이런 부분들이 해프닝으로 끝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고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다고 밝힌 부분이 어찌되었건 지금 이 검찰 고위급 인사 이후에 또 이 검찰 중견 간부들의 인사 과정에서 예. 충분히 또 의견 수렴과 절충이 잘 이루어진 것 같고요. 또 사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윤석열 총장의 입장을 상당히 많이 반영된 인사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때문에 이런 어떤 인사 논쟁은 이제 일단락된 것 같습니다. 일단락됐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청와대 발표처럼요. 허은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청와대 사의 파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주목해야 할몇 가지 사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첫 번째는 신수석과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인데요. 두 분은 그 노무현 청와대에서 함께 이제 근무를 하셨고 예. 또 당시 문 대통령은 바로 지금 신수석의 자리였던 민정수석이셨고요. 신수석은 문재인 수석과 함께 근무하던 비서관이었습니다. 예. 이후에 신수석이 대선 당시에 문재인 후보의 법률지원 단장을 맡았고 그 동료적 관계와 동지적 관계를 쌓아온 최측근이라는 점을 꼭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신수석이 임명된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신수석의 임명은 추미애나 윤석열 갈등의 그 윤석열 총장의 완승으로 끝나자 이를 이제 봉합하고 또 수습하기 위한 대안적 차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핵심적인 과업을 앞두고 직을 던졌다는 것에서 어떤 심리가 작용했다는 한 건 아닌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부담감이 작용했거나 좀 사기당했다라는 심리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온 나라가 들썩이게 하는 사이쇼를 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의는 철회했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갈등은 남아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신수석은 대통령께 거취를 일임한다라고 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이것은 다시 말해서 갈등의 씨앗이 된 박범계 장관인지 자신인지를 선택하라는 통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전원에 따르면 신수석은 살면서 박범계 볼 일 없다라는 말까지 남겼다고 하는데 그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싸움이 신수석과 박 장관의 싸움으로 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싸움의 공통점이 있다면 네 명 모두 문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것이고요. 이 범란의 최종 책임은 문 대통령께서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 책임을 대통령이 지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들 보십니까? 그 거취를 일임한다 했던 그 표현을 보면은 뭐 완전히 그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철회했다고 또 볼 수는 없고요. 또 거취 일임이니 또 대통령께서 사표를 또
수리하실 수도 있고 이런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이런 가능성들은 어떻게들 보시는지요? 장경태 의원님? 뭐 일단 뭐 어제 그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도 참석하셨고요. 예. 대통령께서 아마 크게 고심을 하시지거나 이런 부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 업무 복귀를 하신다고 또 본인이 스스로 민정수석께서 하셨고요. 예. 그런 과정에서 뭐 정상적인 업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뭐 갈등의 소위 갈등의 소지라고 파악 예상되는 소위 검찰 인사에 대해서 뭐 사실 일단락 됐기 때문에 예. 뭐 국민의힘이 참 오히려 한가하신 것 같아요. 지금 다들 코로나 위기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쟁, 또 복지 논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이렇게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까지 고민하시고 걱정해 주실 정도로 한가하신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저희는 뭐 일단 이 복귀 업무 복귀를 하심으로써 일단락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 내에서 근데 사실 좀 비판 목소리가 있었는데 김용민 의원이죠. 윤석열 검찰이 하던 행동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청와대 참모로서 사실 부적절한 뭐 그런 행동이었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자 이런 그 당내 비판 여론 뭐 어떻게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은 그 신수도 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걸 소화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김영민 의원님 건 같은 경우는 뭐 예, 예. 이 언론 쪽 입장 아니겠습니까? 검찰 인사라는 법적 절차라는 것은 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 제청을 대통령께 올리면 대통령께서 이제 인사권자로서 재갈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어쨌든 민정수석은 이 청와대 참모인 것이거든요. 수석 예. 비서관이죠. 예. 때문에. 이 대통령께 의견을 고언하고 조언을 하는 것이지 또 보고를 하고 하는 것이지 뭐 그 과정에서의 법적 절차의 격할은 없다. 이제 이 부분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네, 예. 이 부분을 지나치게 뭐 확대한다든지 뭐 갈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더 과장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네 허은희 의원님 예예. 네 저는 뭐 김용민 의원은 예. 좀 이분법적인 사회에 살고 계신 듯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분법적 사회요? 무슨 예. 말씀이신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조국 편인가 아니면 적인가로 구분하려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 김용민 의원이 아무리 뭐 조국 천국, 성렬지옥 이런 걸 외친다고 해도 이미 국민과 법의 판단은 어디로 기울였는지 좀 상기해 보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고요. 예. 조국과 그의 일가는 법정에 섰고 추미애는 결국 옷을 벗고 말았습니다. 김용민 의원에게 좀 묻고 싶은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우리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한 윤 총장한테 오만하다라고 하는 국회의원은 과연 민주당 의원인지 조국당의 의원인지 궁금하거든요. 그 대통령의 참모가 그 직을 가벼이 여겨서 그 사이쇼를 하는 거 당연히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피로도는 온전히 국민의 몫이죠. 그런데 그 참모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최측근 인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번 사이 파동은 결국 조국, 추미애, 박범계 이렇게 이어지는 검찰 개혁이 노선을 이탈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대통령의 리더십이 안으로부터 붕괴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또 김용민 의원이 차기 법무부 장관을 염두에 두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조국 교수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으로 현 상황을 보아주셨으면 한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신현수 민정수석이 이제 뭐 돌아온 부분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뭐 언론에서 계속 집중적으로 이제 오전부터 뭐 보도를 했습니다. 뭐 돌아왔다. 이제 뭐 오후에는 또 거취 위임한다 대통령한테. 근데 이제 또 이 시점에 또 어제 오전에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렸고요. 그 상당히 빠르게 바로 당일에 그 인사 단행했습니다. 검찰 중간 간부요. 자, 이 면면은 좀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그 장경태 의원님. 뭐 일단 어제 이 검찰 인사 중간 간부 인사가 발표가 났는데요. 예.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난 7일에도 일단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이끌었던 또 검찰 행정을 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 남부지검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이 채널A 사건이라든지 월성원전 조작 사건이라든지 김학의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의 팀장을 맡고 있거나 담당 간부들이 모두 다 유임됐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찌됐건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고자 하는, 수사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다 유임됐다는 점, 좀 더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 의견이 대부분 다 반영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이런 어떤 해프닝이 다 일단락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사실 이 민정수석의 어떤 역할이라는 게 어찌됐건 법적 절차 과정에서 대통령의 조언자입니다. 그런데 호남님께서 또 조국 수석을 꺼내서 얘기를 하시는데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이라고 하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있으면서 정말 정말 권력의 횡포를 저질렀던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었죠. 형 미쳤어라고 하면서 정말 이 법적 절차를 다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적 절차, 검찰 업무 행정의 절차를 지켜가는 이 적법 절차를 행하는 부분이 이게 문제라고 한다면 그동안 탈법, 편법, 불법을 자행해왔던 국민의힘이 스스로 본인들이 그걸 인정하는 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찌되었건 검찰 인사를 통해서 이번 해프닝은 다 일단락된 것으로 봅니다. 예, 허은하 의원님 의견 어떻습니까? 그 박범계 장관이 그 윤석열 검찰총장 그다음에 신현수 수석 의지를 좀 반영했던 이런 분석 보도도 나오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어제 그 법사위에서 전주 의원이라든가 김도읍 의원, 조수진 의원의 그 인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던 걸 기억하고요. 다만 그 김남국 의원께서 인사는 뭐 비밀이 유지돼야 된다 그러셨나?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18일에 원래 그 법사위가 열리기로 했었는데 이용구 차관이 고열로 그 불참해서 파행되다시피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코로나 시국의 고열은 당연히 불참의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이용구 차관이 병가를 냈다는 박범계 장관의 얘기와 다르게 이 차관은 연가를 사용을 했거든요. 이거는 무엇을 뜻하냐면 병원의 진료 기록을 증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거짓말 하나에서부터 그 법무부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어제 법사위는 온종일 검찰 인사를 대통령이 제가 했나 안 했나라는 그런 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의 대답은 결국은 청와대의 발표로 가름하겠다라는 것뿐이었거든요.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회 법사위가 장관이 보고했는지 대통령이 제가 했는지를 추궁하는 것 그렇게 됐는지 이 자체가 비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국정을 논해야 하는 민의회장에서 진실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지 솔직히 너무나 비참합니다. 예. 청와대는 기강을 상실했고요. 정부는 진실을 상실했고 국민은 진짜 어이가 상실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장관께서 조국과 추미애 장관의 그림자가 보이는 것이 또한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초선의원들의 시각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살펴보는 초선열전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청취자분들 의견들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 3379님께서는 국민의힘에서는 근거 없이 의혹만 제기하지 말고 신중하게 비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0577님께서는 민주당은 코로나로 국민들의 시름하고 있는데 이 시국에 이런 갈등을 위해 계속 만드는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장경태 의원, 허윤아 의원과 함께 토론 나누고 있는데요. 의견 주실 분들은 계속해서 샵 공고사업은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같이 함께 저희 프로그램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그 국민 위로 지원금이요. 이 명칭이 좀 논란이죠. 자, 민주당 지도부가 경기 진작 지원금을 언급하니까 대통령이 꺼낸 화두인데 자, 야권에서는 선거용이다. 이렇게 좀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의 시점, 뉘앙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먼저 이거는 장경태 의원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이 좀 코로나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또 특히 국민들께서 매우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더 두텁게, 더 넓게, 사각지대 없이 충분하게 저희가 이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가 책임져야 될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손실보상도
그렇습니다만 4차 재난지원금 그리고 앞으로 이 전 국민들의 이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가 완화되고 또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 소위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보통 이 여당이 걱정을 하지 야당이 걱정을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전 국민들의 어려움을 가장 깊이 공감해야 될 이 정치권의 목소리가 이렇게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재난위로금이나 재난지원금 등은 정쟁의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정말 어렵게 이렇게 국민들께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지 백신 공급도 그렇고 백신 확보하자 했을 때 작년에 뭐라고 했습니까? 독감 백신 하자고 했고요. 1차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반대하시면서 뭐 국채 발행을 뭐 하면 된다 안 된다 하셔서 저희가 또 국채 발행도 안 했고요. 그랬더니 또 3차 재난지원금 또 지급하자고 찬성하시더니 4차 재난지원금 또 반대하세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에서 정말 좀 어떤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내수 경기 진작이라든지 국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전혀 그 생각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점이 국민들께서도 답답함을 느끼시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명쾌하게 반대만 하실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 국민경제, 서민경제, 민생을 살릴 것인지에 대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번엔 허인환 의원님. 네, 국민의힘은 코로나 지원금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의원님의 말씀에도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아직 4차 지원을 위한 추경 규모는 물론이고요. 지원 대상과 방법조차 확정짓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위로 지원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며칠 전 대통령의 으쌰으쌰 위로 지원금 발언을 듣고요. 무슨 조선시대 임금님이 백성들에게 하사금을 내리시는 줄 알았습니다. 공공부분 부채가 아시다시피 천조 원에 이르고 있고요. 국민 1인당 2천여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선심성 현금 살포 발언은 상당히 부적절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당의 윤희수 의원은 대통령의 개인 사비로 내실 거냐라는 얘기도 했고요. 또 왜 미래를 걱정하냐,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웰빙당이다라고 얘기하는 발언에 대해서 저희 당의 김웅 의원과 저희가 예. 국민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웰빙당이라면 우리 웰빙당 하겠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예. 다시 돌아가서요. 네. 코로나 지원금은 안 풀기, 막 풀기가 아니라 잘 풀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우선 대통령의 위로금이란 단어 자체가 아주 많이 잘못됐습니다. 예. 코로나로 멈춰버린 경제 엔진을 다시 가동하기 위해서는요. 돈이 돌아야 되잖아요. 예. 따라서 코로나 지원금은 위로금이 아닌 부양금입니다. 미국에서도 역시 경기 부양금이란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예. 경기 부양금적 차원이라면 4차 지원금의 효과를 살펴본 후에 지급되어야 하고요. 예. 또 더 취약한 곳에 더 많이 라는 선별적 지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지원이라면 언제든지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 저희의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코로나 백신 접종 금요일 26일 시작되는데 자, 이것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여야 설전이 대통령의 뭐 1호 대상자가 되단다. 이거 두고 지금 뭐 공방이 좀 시끄러운데 자 어떻습니까? 그 유승민 의원이 일단 뭐 처음에 이걸 얘기를 꺼냈죠. 그다음에 정청래 의원이 뭐 실험 대상 이런 표현을 썼고요. 자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장경태 의원님? 뭐 일단 국민의힘의 백신 정쟁이 정말 무능과 무책임의 좀 파렴치한 정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접종 조급증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역당국의 지침을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고요. 예. 여러 가지 조건에 맞는 접종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에 맞춰서 네. 대통령 또한 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순서에 맞춰서 접종을 하시겠다고 하시고 계신 거고요. 뭐 일단 국민의힘에 저는 아까도 방금 좀 답답, 구금한테 좀 미안하지만 구금한 본 것처럼 답답했는데 아니 재난 위로금이면 어떻고 보상금이 어떻습니까? 국민들께 지원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위로금이면 반대하시고 보상금이면 찬성하시겠다. 이건 이런 말장난인 것 같고요. 일단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정말 감염병원을 감추고 늦장제 대처로 많은 확진자를 발생시켰었는데요. 사실 메르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코로나는 전 세계가 위기에 빠져 있고 이 부분을 초기 대응부터 현재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 7시간 동안 내팽개치는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이런 위로금에 대한 고민들, 백신에 대한 고민들 좀 조급증을 버리시고 이제는 지금 국민을 좀 생각하는 이 부분만큼은 국민을 생각하는 좀 정당으로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허은하님. 네, 그 국내 첫 접종에 대해서도 이 부분만큼은 국민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 일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소통을 넘어서 쇼통의 달인이라고 불리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아마 지금의 소통의 소통이 네. 소통을 쇼통이. 넘어서 쇼통의 예. 달인이라고 불리고 계시는데 예. 아마 지금의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는 백신이 도착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종숙 여사와 함께 등장해서 극적으로 1호 접종 이벤트를 선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게 있어서 이제 대통령의 안위보다 중요한 것은요. 예. 정권의 안위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성추행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유일하게 쥐고 있는 무기가 백신과 현금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싫어도 1호 접종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문 대통령께서 1호 접종을 거부한다면 아마 대통령 스스로는 레임덕을 가속시키고 민주당은 필패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자의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타의로 인해서 1호 접종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아까 장 의원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을 위해서라도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아마 먼저 맞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먼저 맞으시면 근데 또 뭐 이거 저 세칙이다 특혜다 이런 또 비판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허윤님? 그러한 부분까지도 염려하시고 예. 아마 지금 계속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타이밍을 보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국민의힘이 예. 장경태 의원님 전쟁이라고 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예. 아마 대통령께서 먼저 맞겠다고 하면 국민을 제쳐놓고 먼저 맞는다고 비판했을 거고요. 가만히 있으면 또 국민 건강 안중에도 없다고 또 비판했을 겁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떤 일을 해도 비판할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허은하 의원님, 그 박영선 민주당 그 서울시장 예비 후보가 뭐 장관 시절에 백신 주사기 생산 개발을 도왔다. 이거 홍보한 거 두고 네. 비판을 좀 세게 하셨죠? 어떤 얘기입니까? 네. 예, 성과 그래도 이룬 건 맞지 않습니까? 예. 네, 성과 이루셨죠. 예. 저 역시 뭐 SNS 글을 통해서 개발 기업과 정부의 노력을 칭찬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네. 박 후보자의 생색내기식 숟가락 얻기가 도를 넘어서 지적을 했던 거고요. 예. 그 박 장관의 그 주사기 쥐어짜기는 세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접종할 백신도 없는데 주사기만 자랑하는 것은 국민을 좀 모롱하는 것이다라는 차원이고요. 두 번째는 정작 우리 국민은 이 주사기를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에 다른 업체에 두 곳하고 주사기 4천만 개 공급 계약 마쳤거든요. 예, 예. 당시만 해도 이 업체는 물량 공급 여부가 확실치 않았고요. 예. 가격도 다른 곳보다 4배가량 비쌌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장관 시절의 업적을 서울시장 후보로서 내세우는 것은 후보자 스스로 공직을 서울시장형 스펙으로 여겼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 이는 박 후보자 외에 모든 공직자들의 공직 기강을 무너뜨리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 겁니다. 부디 공직에 대한 도리하고 서울 시민에 대한 예의를 지켜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을 했으니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 의원님 짧게 좀 마지막으로 좀. 네. 네. 뭐 일단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벤처기업 일자리는 오히려 5만 개 이상 늘어났고요. 종사자 예. 수도 72만 명으로 4대 그룹 종사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이 유니콘 기업, 기업가치 1조 원이 넘는 기업도 10개가 늘어서 13개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이런 중소기업에 대한 이 발전 지원책들을 열심히 했다는 걸 자랑할 수 있죠, 당연히.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